안녕하세요. 하늘건강나무터 대표강사 류혜주입니다. 이번에는 의리와 폐기를 나타내는 금기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기운은 고정되고 결합된 에너지를 긴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에너지의 생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계절로는 결실을 맺고 정리를 하는 가을을 의미합니다. 또 하루 중에는 오후, 일생으로는 중년기를 의미하는데요. 성격적으로 표출된다면 의리가 강하고 모범적이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존심과 승부욕이 강하고 획일적이면서 규칙적입니다. 금기운의 대표 장부는 폐장과 대장이고 주관하는 신체기관으로는 피부나 기관지, 손목, 항문 등이 있습니다. 금기운이 대표하는 장부인 폐는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흡연을 하거나 공기가 오염된 환경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폐가 나빠지면서 기운도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하면 차가운 공기가 바로 폐 속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호흡은 꼭 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운이 주관하고 있는 신체기관이 약해질 때 기운도 같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과식이나 폭식으로 인해서 대장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경우에도 금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금기운을 좋게 하는 매운맛의 음식이나 식품은 적게 먹고 금기운과 상극관계, 반대되는 기운을 좋게 하는 신맛과 쓴맛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약해지게 됩니다. 금기운이 약해지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이 생기고 또 기침이 잦아지고 손목이 자주 아픈 신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센티멘탈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나치게 감성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금기운에 약해졌을 때 심리적 상황을 표현하기에 딱 적절한 단어 같네요. 또 금기운이 약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금기운이 약해졌을 때는 어떻게 보충해줘야 할까요? 앞서서 잠깐 얘기했듯이 김이론상으로 금기운은 매운맛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운맛에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매운맛을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경우에는 위산의 분비가 억제되고 위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사시간을 피해서 차 종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매운 음식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행강차나 수정과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금기운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또한 고기 위주의 식습관을 자제하고 소식하는 습관을 길러 대장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곡식 위주 생식요법을 실천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금의 기운까지 벌써 네 가지의 기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음양오행의 기운들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기운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슬프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하고 금기운을 보충해주는 따뜻한 차 한잔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